4번 가겠습니다. 3회 결과를 이용해서 지금 3회 8승하고 파이의 3승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문제 3번에서는 fx가 주어져 있었어요. fx가 x의 x분의 1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 양변에다가 ln을 취해서 우리가 이제 ln을 취한 함수, ln fx 함수를 다시 새롭게 gx라고 놨죠. 그 함수가 x분의 ln x여가지고, 자, 그래프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바로 그냥 gx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두 개, 3의 8승과 파이의 3승의 크기를 비교한다고 하면, 자, 이 문제는 2016 서울 과기대 오전 2번, 그 다음에 2015 세종대 모의 문제 2번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했고요. 거기서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GX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렇게 숫자의 크기 비교를 한다고 했죠? G의 3값하고 G의 파이 값을 구해보는 거죠. 맞죠? 그래서 지금 파이, 그리고 3이, 여기가 지금 2잖아. 2를 기준으로 해서 3은 얘가 2.7이니까 더큰 쪽에 있을 거고요. 파이도 3보다 3.14니까 더큰 쪽에 있을 텐데, 그러면 G3 값하고 G 파이 값 중에 누가 더 커요? G3 값이 더 크다. 감소 구간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G3 값이 뭐야? G3 값을, 자, GX가 이거니까 G3 값은 3분의 ln 3이고요. 그 다음에 g 파이 값은 파이 대입하면 파이분의 ln 파이야. 자, 요런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양변에다가 양수를 곱할게요. 양수 뭘 곱해? 3파이를 곱해주는 거죠. 여기다도 3파이를 곱하게 되면, 자, 3약분 되고요. 여긴 파이가 약분돼.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숫자를, 자, 진수의 지수로 넣으면 이렇게 되겠네. 어떻게 돼? ln 파이가 안으로 들어오니까 3의 파이승 부등호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 3이잖아. 3이 ln 안으로 들어가면 파이의 3승이 돼서, 자, ln은 밑이 2인 로그야. 1보다 커요. 지워버리고 부등호 그대로 가겠죠. 그래서 3의 파이승이 더 크다. 그런데 문제 3번에 나온 요 fx 함수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gx와 증가 감소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대로요. 증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gx가 지금 2에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극대값을 갖죠. 똑같아요. fx도. 자, 요 답은 여기로 좀 밀어놓을게요. 3의 파이승이 파이의 3승보다 크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끝인데, fx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fx가 어떻다고요? gx랑 증감이 똑같으니까 x가 2일 때, 자, 극대를 가져요. 똑같이 극대값 뭘 가져? 2를 대입하면 2의 2분의 1승을 갖죠. 자, 그러니까 2, 2의 2분의 1승이 이게 극대값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증감 다 그대로인데, 괜히 여기로 밀어놨나? 자, 얘를 토대로 해서 점근선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fx 점근선. 자, 봅시다. 로그 값이야. ln fx 값이 x가 무한대로 갈때 0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fx는 x가 0으로 무한대로 갈 때, 자, 이게 지금 ln 값이, 로그 값이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진수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진수는 1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쵸? 로그 1 값이 0이니까. 자, 그러니까 요 지금 첫 번째 요 극한 값에서 우리가 뭘 가져올 수 있냐?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fx 어디로 가까워져요? 1로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저희 두 번째 줄 봅시다. x가 플러스 0으로 갈 때, 사실 gx죠. gx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랬습니다. ln f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요. 로그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 진수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0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ln의 플러스 0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fx 어디로 가? 플러스 0으로 가까워진다. x가 플러스 0으로 가까워질 때 fx 값은 어디로 가요? 0은 0인데 플러스 0이다. 자, 그러면 fx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어떻게 그려지냐? 자, 점근선이 하나 있네요. y는 1이라고 하는 점근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증감이 똑같아요. 똑같고, 자, 요걸 어떻게 표현하냐? 요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요 부분을 이제 구멍을 좀 뚫어주거나 아니면 흐릿하게 표현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 너무 좀 높게 그렸네요. 지금 보면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극대값이야. 2분의, 자, 2를 대입했을 때 여기가 2의 2분의 1승이에요. 맞죠?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점점 어디로 가까워집니까? 1에 가까워지게끔. 자, fx의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는 fx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도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을 대입하든 파이를 대입하든, 자, f3값이든 f3, f파이 나오죠? 누가 더 커요? 감소 구간이니까 f3이 더 커. 맞죠? 그리고 f3이 뭡니까? 3의 3분의 1승. 3의 3분의 1승이야. f파이 뭐야? 파이의 파이 분의 1승입니다. 그대로 부등호 가져가고요. 양변에다 무슨 짓 할 수 있죠? 무슨 짓 할 수 있어요? 3파이 승을 해주는 거야. 양변에다가 3파이 승을 해준다. 그럼 좌변 뭐가 됩니까? 3의 파이 승이 되고요. 우변 뭐가 돼요? 파이의 3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똑같습니다.